바야흐로 일본 에도 시대 중기는 경제 호황기로 엄청난 발전을 이룩하며 에도 시대의 수도인 에도 인구만 무려 1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유례없는 번영을 이뤘다고 하는데, 이 당시의 에도 사람들은 현미나 보리 말고 하루 3끼를 오로지 흰쌀로만 지은 흰쌀밥을 챙겨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한 사람도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아주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애매한, 정말 애매한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걸렸던 역병, 바로 에도병이 유행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에도병이 뭐냐? 에도에만 오면 많은 사람들이 걸렸다고 해서 에도병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히는 각기병이라고 불리며, 이 병에 걸리면 다리 힘이 약해지면서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고 점점 증상이 심해지면 심장이 비대해져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 병은 주로 비타민 B1, 티아민 결핍으로 발생하는 병인데요. 티아민은 수용성 비타민의 한 종류로 신체가 에너지를 생성하고 신경과 근육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필수 영양소라고 해요. 근데 왜 애매한 부자? 아, 무슨 재산이 얼마나 있는 줄 알고 애매한 부자만 올린다는 거지? 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텐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애매한 부자들의 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국민들이 세금을 돈이 아닌 쌀로 내고, 사무라이 또한 월급을 쌀로 받을 정도로 정말 쌀에 진심이었는데, 그래서 더 맛있는 흰쌀을 만들기 위해서 도정 기술 또한 발달이 됐다고 해요. 우선 쌀을 수확하면 현미인 상태에서 도정을 거쳐 흰쌀인 백미가 되는데, 이 도정 과정에서 비타민 B1을 포함한 대부분의 영양분을 갖고 있는 씨눈과 쌀겨가 깎여나가 백미가 됐을 때는 영양분이 불과 5%밖에 안 남은 탄수화물 덩어리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또 백미는 현미보다 빠르고 맛있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인기를 얻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도 흰쌀밥 먹잖아. 그리고 옛날에는 흰쌀밥이 부의 상징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셨다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애매한 부자들이 각기병에 노출이 되었던 이유는 바로 부자의 상징인 이 흰쌀밥, 이 흰쌀밥만 먹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상류층은 흰쌀밥과 다른 영양소를 챙길 수 있는 고기나 반찬을 함께 섭취했고, 더 가난한 사람들은 흰쌀밥은커녕 보리밥과 콩밥 같은 잡곡밥만 먹었어야 했는데, 이 애매한 부자인 중상류층들은 다른 반찬까지는 먹을 여력이 되지 않아 그저 흰쌀밥으로 만든 주먹밥 같은 걸 주로 먹었다고 해요. 앞서 말했듯이 흰쌀밥에는 티아민이 없기에 쌀밥만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다리 건강이 악화되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발달된 도전 과정이 이들에게 흰쌀밥과 함께 각기병을 남겨주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비타민이라는 개념도 없었던 터라 어떻게 하면 병이 났는지 제대로 알 방법이 없었으며, 그래서 각기병에 걸렸던 에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아픈 몸을 견디지 못해 결국 지친 타지 생활을 접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곤 했는데, 이상하게도 고향에 가면 다시 다리에 힘이 생기고 점점 건강을 되찾게 됐다고 합니다. 에도에서는 곡물 껍질을 벗겨낸 백미 위주로 밥을 지어 먹은 반면, 고향에서는 도전 과정을 거치지 않은 통곡물을 주로 먹게 되어 자연스럽게 비타민 B1이 충전된 것이죠.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거나 고향의 애도인 사람 중에서도 몸이 점점 나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뭐지? 왜 다리가 괜찮은 거지? 싶어 생각해보니 메밀국수 먹은 게 떠올랐다고 해요. 그렇게 소문이 점점 퍼지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메밀국수를 먹게 되어 점점 많은 메밀국수 가게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메밀에는 비타민 B1과 더불어 단백질과 식이섬유, 미네랄을 풍부하여 각기병을 낫게 하는 최고의 식재료 중 하나였던 것이죠. 그러나 메밀국수로 각기병이 나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밀국수를 먹으면 낫는다는 사실이 민간요법이라며 무시당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에도 시대를 지나 메이지 시대의 일본 해군 군의관인 다카기 카네이로는 해군에서도 각기병에 걸린 사람들이 나타나자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데, 그는 영국의 수병들이 각기병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 이유를 바로 식단에서 찾게 되었죠. 아무래도 식단의 영양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영국 수병들은 커리와 빵을 같이 먹으니 우린 커리를 조금 개조해서 카레라이스라는 이름으로 카레와 밥을 같이 주면 오이시? 그 결과 각기병에 걸린 수병들이 점차 나아졌다고 하며, 이후 카레라이스는 일본 전역에 퍼져 일본의 국민 음식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데, 각기병으로 인해 메밀 소바집이 많아지고 일본 국민 음식으로 자리 잡은 카레라이스가 탄생하게 됐다니 정말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각기병에 걸려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 편식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